수인은 지금 몇 살인 거야? 07년생 18살. 18살? 오, 그렇구나. 나는 07학번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대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푸대접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대접 컨텐츠는 제가 대접하고 싶은 게스트를 모셔서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토크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푸대접 1회부터 런드리유와 함께합니다. 보시면 저도 이렇게 네, 치약되고 있죠. 런드리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런드리유의 비장의 아이템 페이스 가글이라고 있어. 그 요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요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디클렌징 분야에서 1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왜 1등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상쾌함이 느껴지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저처럼 홍조가 있거나 열감이 있는 사람들이 썼을 때 피부 온도가 7.43도 내려갑니다. 세 번째, 이 칫솔같이 생긴 모공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모공 브러쉬가 0.07mm 굉장히 얇은 소리인데 이걸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 모공수 미세먼지까지 다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줘요. 요 코 옆에도 그렇고. 패키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클렌징과 모공 브러쉬 이렇게 일회용 두 개 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보시고 써보시면 굉장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요. 링크 꼭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푸대점 1회 게스트는 바로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돌 캔디샵입니다. 캔디샵 알고 계셨어요? 난 알고 있었지. 너 몰랐지, 너? 아, 저도 알고 있었어. 나는 형 원래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었어. 신경 많이 쓰셨네, 오늘. 오늘? 아니야. 하여튼 이 캔디샵 분들이 굉장히 상큼발랄한 오! 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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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오! 아, 반갑습니다. 오. 우와, 키가 아, 진짜 크시다. 네. 어우, 너무.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예쁘신데? 어. 야, 제가 제 아이돌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가 어려운 건데. 너무 가깝죠, 사실. 저 앞에 앉아야 되는데 너무 가깝죠? 네, 일단은 저 카메라 앞에 보고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스트리. 아이고. 아, 죄송해요. 네. 야, 너 조용히, 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캔디샵. 안녕하세요. 캔디샵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각자 그래도 한번 소개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샵의 리더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소람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캔디샵의 비타민 메인 댄서 수입니다. 와. 일단은 너무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나 이거 던져주냐 또. 저희 이제 이 푸대접의 어떤 그게 있어요. 룰이. 뭐냐면 네. 반말로. 반말 모드. 아, 반말 모드죠. 반모. 아, 이것도 줄이나요? 네, 요즘 줄이에요. 반말 모드라고 하나? 반모, 반모. 별다줄이구나. 네, 별다줄. 네.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시고 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제가 이 학생. 학생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학생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빨리 봐도 돼요? 네. 물론. 오, 한입예고. 교복은 한입예고인데. 아. 반말 좀 편하라고. 요거를 좀 차고 있으면. 상기시켜줄 수 있는. 아, 네네네. 이제 지금부터 반말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았지?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그래, 소람, 수이. 네.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너희들 대접을 해야 되잖아. 오, 대접. 그래서, 대접을 하는 거? 내가 대접을 하는 거야. 아, 뭔지도 모르고 나온 거야. 너. 아니야, 알지. 너 잠깐 세수 좀 하고 나가서. 그럴까? 오늘 뭘 준비했냐면 떡볶이. 오! 그리고 고기. 오! 버터에 구운 고기. 소고기야, 돼지고기야? 그럼 비밀이야. 돼지고기 하시면 좋겠다. 돼지 했으면 좋겠어? 네. 넌 뭐 했으면 좋겠어? 소. 좋겠네.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실망할 거야. 아, 오케이. 그리고 닭강정 같은 치킨을 준비했어. 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요리를 해줄 건데 나 요리 잘할 것 같아? 아니. 일단 그러면은 내가 요리를 해줄게. 오. 기대. 오. 합치라고 많이 작아보여. 내가 몸이 좀 커. 키가 커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일단은 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너희가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In my bag이라고.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알지. 우리 연예인분들이 하는 거잖아. 너무 알지. 연예인이잖아. 우리 연예인. 연예인이다. 그래, 맞잖아. 우리 연예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카메라 보면서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나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 나는 오가니라는 백을 들고 다니고. 아, 근데 미안한데 여기다는 존댓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겨? 우리만 반말이야. 아, 그런겨요? 그런겨요. 여기보다 지금 반말하면 안 되지. 오야니라는 백이고요. 백 아니야? 백? 백! 백! 네, 백이고요. 이렇게 흰색의 이런 숄더백입니다. 일단 쿠션! 이거는 라네즈 작품.
적응이 오늘 빠른데. 천천히 해서 해, 괜찮아. 라네즈 제품. 라네즈 제품이고요. 약간 제가 속건조가 있는 편이어서 좀 광. 네. 이소야 미안한데 네. 여기 집중해 줄래 여기? 나 말고. 아 광을 여기, 내는. 아 너무 냄새가 나. 어 나도 어 미안해. 광을 내는 제품에 그런 쿠션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제가 생일이거든요. 생일 축하한번 불러줘요. 아빠 생일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에이 생일 축하합니다. 에이 사랑하는 소라버니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이크업 쌤이 제가 샵 갔다 왔는데 오늘 메이크업 쌤이 이렇게 또 섀도우를 이렇게 선물해줘서 이것도 가방에 진짜 찐으로 챙겨왔어요. 아 방금 받은 거네. 네 방금 받았어요. 방금 받았어요. 제가 향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메종마르지엘라 재즈클럽이라는 향이에요. 하나 둘 셋. 제가 좋아하지 않는 향이에요. 맞아, 전 이런 향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약간 우디한 향과 뭔가 이 칵테일 바에 들어가면 나올 것 같은 그런 향기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향수가 또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메종루이 말이라는 향수인데 너무 이거 진짜 호불없이 다 너무 좋아하는 아, 비누. 잠깐 이제 좀 지나갈게. 아 잠깐만. 아, 미안. 아, 미안. 약간 비누 향과 머스크 향이 담긴 거여서 진짜 찐으로 다 썼어 거의 보면. 그리고 렌즈통, 머리끈. 그리고 이 립 제품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건 피 제품의 베디라는 색상. 제가 정말 데일리로 가지고 다니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엄마가 준 립밤이고 에어팟! 이거는 빨리 썰이 있는데 제가 생일이잖아요. 제가 생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자꾸 헷갈려. 여기는 반말, 여기는 존댓말이야. 내가 오늘 생일인데 아, 멤버들이 웃겨. 돈을 모아서 에어팟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 진짜 삽이잖아. 진짜 삽으로. 진 삽으로 해줬어 이거를. 감동이다. 가장 신상인 3세대를 이야. 선물을 해줘가지고. 근데 이게 의미가 더 좋은 거네. 의미가 너무 좋은 게 내가 에어팟이 없거든 나 혼자. 애들이 그걸 알고 딱 캐치를 해줘서 선물해줘서 너무 감동인 그런 일화가. 근데 사준 이유가 네. 항상 저희 걸 뺏었어서. 아, 뺏었다는 네. 빌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언니가 안 빌려줘 좋게 써서. 네. 그래 좀 그래. 감동이 바사삭이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화장품인데 아이라이너 약간 인공 눈물 들고 다니고 눈픽션 핸드크림을 들고 다닙니다. 오케이. What's in my bag? 안녕하세요.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키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키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 근데 너 여기 너 검정 색깔 립은 어디 갔어? 실종됐다. 뭐야 왜? 여기 원래 리본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생일 선물로 받은 그 인형이고요. 이니셜도 있어요. SUI.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아주 귀여운 바비 인형입니다. 야, 이사님이 선물해 줬어? 네. 저희 넷이 같이 근데 왜 소라면은 이사님 선물 안 갖고 다녀? 그 이 백에는 이게 백이 작잖아. 아, 그래. 아무래도 조금 아, 그래. 패션이 중요하게 다른 가방에 있어. 아, 다른 가방에 있어. 아, 그냥 물어봤어. 우선 저는 니라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요. 제 최애템이에요. 요즘 신상으로 샀거든요. 맞아요. 하이라이터. 이거 소라미를 손민수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약간 있지만 필요해서 샀어요. 이건 진짜 좋은 노세범 팩트. 항상 쓰는 향수. 그리고 파우치에도 화장품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애교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교살템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블러셔랑 쉐딩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블러셔와 쉐딩. 근데 이거는 저희 숙소에 굴러다니는 게 한번 써봐야 되는 너무 예쁜 거예요. 굴러다니길래. 이거 줄리아 거야. 아, 써요? 어. 너 그랬잖아. 너가 줄리아 사랑해서 너 훔쳤다고 줄리아한테 그때 얘기했잖아. 줄리아한테 한마디. 카니발에서. 줄리아 너무 잘 쓰고 있다. 나 이거 나에게. 모르세요, 씨름. Give me, give me. 하고 저는 립을 네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뺐어요. 자리가 없어서. 이거는 샤넬 립밤이고요. 엄마 건데 잠깐 빌려왔어요. 이거는 롬앤의 제로 매트 립스틱 핑크 샌드입니다. 1바로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발라야 되는 페리페라의 쿨톤 치드. 그다음에 이거 롬앤 피그피그를 발라주면 진짜 립스틱이 너무 예뻐요.
저렇게 네 개를 바르면 뭐가 달라? 약간 그라데이션. 약간. 아, 그라데이션. 오동통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색깔을 말하는데. 색깔을 말하고 있잖아, 오동통. 아, 색깔의 차이? 그게 뭐냐고. 아. 그라데이션. 그리고 이거는 지갑인데요. 저는 제 포토카드가 있어요. 저희 데뷔 앨범 포토카드거든요. 하나 드릴까요? 나 좋지. 나야. 맞춰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 내가 이거 갖고 다니면 좀. 괜찮으려나? 괜찮겠지? 팬심. 팬심 모르겠는데 괜찮겠지? 하나 더. 짠. 끝났습니다. 진짜 많다. 캔디샵 이름은 뭐야? 그 캔디샵 의미는 캐치 앤 드로우 유스, 청춘을 잡고 그리자라는 뜻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대가 되게 어리다 보니까 MG의 그런 매력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해. MG. 그럼 수인은 지금 몇 살인 거야? 07년생 18살. 18살? 오, 그렇구나. 나는 07학번이야. 우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 반가워. 나이 어떻게 돼? 반가워. 나 몇 살 할 건데? 오늘 몇 살? 나 여기. 19살 할 거야, 오늘? 나 많이 꿇었어. 아, 많이 꿇었구나. 얼마나 꿇었길래. 이번에 그러면 좀 곡 좀 소개 한번 해줘. 이번에 사실 우리가 활동을 끝나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 활동을 한 곡이 이제 Don't Cry. 또 한 소절 불러봐도 될까? 불러봐. 아시는? 난 원래 팬이었어. 엥? 진짜? 감동. 감동.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 감동. 5, 6, 7, 8 뜨겁게 아주 뜨겁게 그래 이 순간이 느껴 매일 새롭게 해 너무 외로워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웃어봐 지쳐있지 마 Girls don't cry Girls don't cry 이런 곡이야. 약간 이런 곡이야. 역시 내 목. 많이 빨개졌는데 지금? 나 원래 약간 노래만 하면 좀 빨개져 얼굴이. 아니 뭐야 엄청 빨개졌는데? 민망하다. 잘한다. 그 동크라이는 어떤 느낌이야? 동크라이는 이제 위로와 희망이 담긴 곡이고 이제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로를 주는 곡이. 너희들 그 가방을 보니까 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약간 좀 선물 하나 줄까? 뭐? 아니 그냥 안 줄게. 아 아닌데 아니 왜 어떤 처음에 거. 선물 주면 부담스러워. 아니 나 우리 안 부담스럽지. 우리 선물 아니야. 너무 우리 선물이 가방이네. 그럼 봐봐. 뭐야? 아, 야, 진짜 신기했는데? 세탁기? 열어봐. 야, 무거워. 야, 묵직한데? 자, 열어봐. 열어볼게요. ASMR. Let's go. 따라다란. 뭐야? 에? 세탁기. 뭐야? 캔디샵. 이게 뭐야? 우와, 뭐야? 캔디샵. 와,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설명해줄게. 너는 일단 각을 하면 뭐가 생각나? 각을. 각을 하면, 각을 하면 화장실. 각을 하면 충치, 충치. 아, 그렇지. 아니 나도 화장실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각을 화장실에서 하니까. 아, 각을 화장실에서 하니까? 나 그거밖에 안 해요. 나 처음 들어본 진짜? 페이스 각을이라는 거야. 페이스? 얼굴 각을? 맞지. 야, 폼클렌징이야. 폼클렌징인데 이게 이제 면드류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야. 너희들 보면은 맨날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 많이 지우잖아. 근데 이게 메이크업 지울 때 굉장히 편해. 목욕수가 다 지워주고 너희 춤추잖아. 맞아. 덥잖아. 열감 오르고. 요걸 쓰면 열감이 좀 내려가. 쿨링! 진짜! 쿨링에 극대화되는 거야. 나 완전 열감. 요게 쿨링감이 7.43도 내려가. 많이 내려가네. 피부 온도가. 그리고 보면 안에 그거 봐봐. 그거 뭘까? 얼굴 모공 브러쉬. 똑똑하네. 맞아. 이게 모공 브러쉬. 맞네. 어떻게 알았어? 그냥 왜냐면 칫솔은 아니라고 페이스 각이라고 했어. 맞아. 요거 모공 브러쉬가 소리 0.07mm야. 그래서 얇다. 그래서 다른 어떤 폼 클렌저보다 좀 더 상쾌하고 그리고 그거. 이거? 그렇게 일회용으로도 나와. 그래서 뭐 너희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출장 가거나 여행 가거나 가방에 딱 갖고 다니면 편하게. 너무 고마워. 그걸 선물로 줄게. 고마워. 가져가. 그리고 진짜 잘 쓸게. 그리고 사실 또 있어? 없던 오늘 안 온 멤버들도 있잖아. 멤버들한테 뭐야, 스윗가이. 선물. 감사합니다, 런드리유. 또 소라님도 생일인데 또 뭔가 기분이 좋네. 그러네, 딱 뭔가 생일 선물 받는 느낌. 진짜 귀엽다, 너네. 되게 내가 새해 모이 준 어미샘 느낌이야. 혹시 정씨 무슨 정신인지 물어봐도 될까? 정소람이. 그래? 정소람이야. 혹시 어디 정신인지 물어봐도 될까? 너는 한정 못 써? 한정? 나라정. 나도 나라정이야.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 나도 나라정인데? 우리 나라정. 우리 나라정이야. 미안해, 내가 정지 얘기할 때도 안 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조신 조금 살짝 빠졌어. 오랑 어느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너 실제로 둘이 되게 친해? 아 그럼 짱 친. 너 짱 진짜? 어 제일 친한 둘이. 소람이가 좋아하는 거 뭐야? 소람이가 좋아하는 음식. 나 좋아하는 음식? 야 이거 모르겠는데. 한식 너? 한식 너무 맞아 맞아. 한식? 한식 너무 크잖아. 그 중에 하나. 국밥. 어, 맞아. 찐이야. 국밥을 제일 좋아해? 어, 나 국밥 좋아해. 어 진짜? 왜 국밥을 좋아해? 뜨겁고 막 자극적이고 막 맵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어, 자극적이 맵고 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근데 국밥은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 한 번에. 그리고 내가 파를 씻고 와. 자 일단. 자 그래서 요리가 다 완성이 됐어. 요거는 이제 닭강정이야. 닭강정이고 요거는 소갈비살인데. 오, 맛있겠다. 버터. 버터구이야. 아 버터구이. 그리고 요거는 쌀떡볶이. 아~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아, 먹어봐. 역시 넌 대내구나. 정말. 아! 넌 진짜. 내가 한번 해봤어. 한번 해봤는데. 아~ 역시 넌 진짜. 아, 진짜. 장난해, 빨리 먹어봐.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아, 먹어봐. 먹어봐. 나 한번 먹어야. 안 먹어봐가지고 나도. 야,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응. 야, 진짜 맛있다. 전 수의 장점은 뭐야? 수의 장점. 수의 장점? 응. 밝다. 왜? 왜? 아니. 그러니까 밝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되게 약간 텐션 업해주는. 근데 나도 텐션이 다운될 때가 있으면 얘기를 슬쩍 해 하면은 옆에서? 그냥 해맑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어 맞네. 오케이. 많은 생각을 안 하는구나. 아 MBTI는 뭐야 그러면 정확히? ESFJ. 아 ESFJ. 그래서 별 생각 안 하는구나. 뭐야 MBTI? ESTP. ESTP. 아 둘 다 똑같이 생각을 많이 안 하네. 맞아. 어 난 N이어가지고. 샤워할 때 그런 거 오만 생각 다 해? 나 그런다던데. 아니 애는 그거야.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이야. 생각이 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과 얘기하면서도 이 뒤에 블라인드가 어떤 무늬고 어떤 색이고 얼마였을 이런 생각 같이 드는 거야. 오. 내가 나는 약간 만약에를 해도 아 약간 이거를 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하는데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투? 아 그렇다 내가 막 다 얘기하진 않아. 나도 내가 막 하나도 내가 다 얘기하진 않지 수야 나도. 아쉬웠어. 보통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되게 남한테는 F인데 자식한테는 T야. 그래서 뭔가 내가 연습생 하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항상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시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근데 이제 딱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위로의 말과 그런 걸 해줘서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어 그래서 좀 약간 감동이었어. 였어? 어? 부모님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해. 고마워. 앞으로는 조금 미안 잠깐만 F답게 하자. 너무 잠깐 영상 편지라고 했는데 아, 고마워 이러면은 아니 나도 사실 부모님한테 표현을 잘 못해. 아 해봐 이럴 때 하는 거 우리 보지 말자. 고마워 보지 말고 고마워 말자. 근데 앞으로 좀 더 F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한테 엄마 아빠 그렇게 F면서 딸한테는 그렇게 T니까 좀 서운할 때도 있긴 해. 하지만 파이팅하자. 그치니까 난 되게 감동적인 걸 해주려고 했는데 아, 그냥 파이팅이 됐네. 아 파이팅하지 파이팅하지 어떡해. 이런데 이렇게 컨텐츠 나오면 개인기 많이 물어보잖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걸 또 물어봐. 개인기 있어? 개인기? 아 있냐고만 물어보는 거야. 개인기가 춤. 특기 아니야? 춤이 이제 특기면서 개인기. 개인기 춤. 너는? 개인기가 없어도 돼 상관없어. 뭐 부담 주는 건 아니야. 물병 세우기. 근데 만약에 알지? 그 물병 세우기가 너가 100번에서 100번 다 세워야 개인기인 거야. 아 진짜로? 어. 한 번에 성공하면 안 되는 거야? 한번 해봐. 걱정 생각해.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야? 어? 야 그냥 수영 한번 해봐. 이게 막 잠들이 다 세우고 싶어서 세워진다고 거 아니야. 어, 안 되네? 응. 이게 안 돼 이게. 포기! 너 한 번 더 성공하면 인정할게 개인기 진짜. 한 번 더. 인정이지? 너 잘하네? 여기 성공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까? 아 너 한번 해봐. 피린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피린이 이제 이거 성공을 인정. 어! 야 너는 야 이거는 그냥 뭔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들이 있어? 브루노 마스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오 왜? 왜 좋아? 일단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는 너무 많이 커버를 해서 이게 안 좋아할 수 없는. 야, 너가 커버를 많이 했어? 네 내가 되게 커버를 많이 했었어. 연습생 때 갈라지는 소리라고 그 특유의 그게 있지.
게 너무 너무 내가 담고 싶어. 오~ 그 갈라지는 소리가. 그럼 한번 아리아나 그랜드 노래를 한번. 어, 아리아나 그랜드. 어, 잠깐. 한번 좀 부탁을 해도 되나? 아리아나 그랜드. 우리가 또 최신 장비가 있어. 어, 진짜? 아, 근데 사실 내가 준비한 게 있긴 한데. 그래. 마이크는 좀 아. 너희는 가수니까 에코를 없애야 되잖아. 아니지, 있어. 아니 이게 또 실제 노래방 실제 노래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에코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에코 있어도 돼요. 또 있어야죠. 에코 있어. 그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 말고 사실 대신 준비한 곡이긴 해. 왜냐면 이 컨텐츠를 위해서 있더라고. 사전에 뭐 노래 부르는 게 PR이 있더라고. 맞아. 자기 야무지게 준비해왔어. 어떤 노래? 나윤건 선배님이 나였으면. 나였으면?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난 기도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 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대 알고 있나요? 아니 수인은 거의 뭐 옆에서 해석을 해주더라고. 아니 손동작으로. 네, 아니 그러면 이번에 수인은 그 존경하는 선배 있어 누구? 좋아하는 선배나? 소녀시대 선배님. 분야를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뭐 뮤지컬도 하시고 엄청 다양하게 하시니까 뭔가 그런 거를 나도 미래에 나도 한번 그렇게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해서 약간 좀 엔터테이너처럼 모든 걸 하는 뭔가 게 뭔가 다 도전하고 싶고 연기도 그래? 근데 수인은 노래보다 춤이 더 잘 추는 거 아니야? 맞아. 난 메인 댄서라서. 그래, 메인 댄서지. 춤 한번 춰야 돼. 어떤 음악 틀어줘. 어떤 춤 출래? 음악 틀어줄게. 유진스 선배님 하이포이 할까요? 어? 유진스 하이포이? 알았어.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now. I just wanna hear my.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omical high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You can go high. 말해봐 예 느껴봐 Take it to side. You know I new boy 눈을 감아 말해봐 예 느껴봐 Take it to sky. You know I high boy. 진짜 잘 춘다. 나도 그래서 좀 뭔가 다양한 걸 하고 싶구나. 수인은 연기도 하고 싶고 연기를 뭐. 기회가 되면 소람이는 나도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 어떤 장르? 나는 액션. 액션. 나는 약간 좀 센 거 그런 거 있잖아. 부잣집 약간 새언니. 새언니.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너가 새언니고 부잣집 새언니.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 너가 날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 동생을 좋아하는 거야. 아, 삼각관계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지. 왔어? 안녕하세요. 먹을래? 예, 먹었어요. 아, 진짜 내가 사실 선물 준비한 게 있거든. 선물이요? 그냥 좀 오다가 좀 괜찮은 거 같아서. 좀 괜찮은데 저 수희 만나러 가야 돼서요. 아니, 일단 선물 좀 보지. 예. 네. 오다가 한번 네. 아, 저 이거 있어가지고요. 있어? 네. 아니, 그래도 한번 더 열어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이거 수희랑 같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수희가 왜 좋은데, 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더 예뻐서요. 그래? 근데 걔 성격 좀 별로던데. 누나 동생이잖아요. 나 봤어. 몰라. 그러니까 내 동생이니까 잘 알지. 누나 성격... 나는 뭐 어때? 나 성격 안 좋은 거 같은데. 누나가 성격도 BGM 그러세요? NG 너무 안 좋잖아. NG 원래 부잣집 세연이 약간 이래야 돼. 그러면 수인은 내가 좀 싸가지 없는 그런 사장님을 할게. 그리고 너는 이제 거기 들어온 직원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일 같이 하는 선배. 그리고 너 나한테 뭔가 보고를 받아야 돼 이제. 보고? 레디? 액션! 액션. 사장님 저 이거 레시피 정리하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회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네.
떡볶이 하나 시키면 돼. 아, 이거 너가 한 거야? 너가 한 레시피야? 네, 네. 어.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내 이렇게 알려줬다고? 네. 왜 이렇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아이고. 너 하수 누가 데려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오랜만이에요. 저 죄송합니다. 너무 찡그하게. 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예, 저는 저 성격대로 하죠. 노래하고 춤 한 번씩 했잖아. 근데 하나만 더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어. 하나 더? 그럼 언니가 아, 언니도 춤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 춤은 막 어, 춤, 춤, 아, 춤 잘 춰? 춤, 아, 어때? 수희가 봤을 때 소라 언니 춤 잘 춰? 네. 오. 야, 그 연습생 때 거의 메인 댄서급이었어요. 와. 근데 지금 너가 메인 댄서. 네. 급이었다. 와, 이거 그 정도 급이었다. 언니가 그 정도 급이었다. 아직 아니다 아니다. 아니, 무슨 무슨 춤 추는 거야? 뭐 할까? 우리 그럼 챌린지 할까? 포켓로켓 챌린지? 어, 그래요? 어, 그게 뭐야? 챌린지 한번 챌린지. 포켓로켓 챌린지라고. 그게 뭐야? 저 춤을 어. 추는 거야. 챌린지예요. 아, 프리스타일. 쇼폼. 아니, 어. 챌린지 나도 알지. 챌린지.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 유튜브잖아. 유튜버야. 아, 알지. 아는데 이제 어떤 근데. 노래고 어떤 그건지 모른다는 거지. 이게 뉴진스 한이 선배님이 불러서 되게 유행이 아. 됐던 곡인데. 아, 근데 뉴진스를 되게 좋아하나 보네. 맞아. 우리 뉴진스 선배 진짜 좋아해. 오, 진짜? 어, 그럼 뭐 미니진 알아? 아, 이런 거. 아니, 잘하네, 약간... 역시. 수희, 필살기. 좀, 아, 이거 좀 한번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없냐? 내 그치, 빡센, 빡센 춤? 빡센. 너무 귀여워. 야, 너 빡센 거 없냐? 빡센. 너무 귀여워. 성대모사. 어, 성대모사 있어? 이거 한번 해봐, 성대모사. 괜찮아. 성대모사. 있어요, 진짜로? 성대모사? 없어요. 아, 그냥 무작정 말씀하시는 거. 대표님 성대모사. 그래, 소라 언니가 해가지고. 그래, 아, 대표님 성대모사 한번 해줘. 아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자식인데 싸가지가 좀 없어요. 수희야, 너 빨리 받아줘야지. 아, 네, 대표님. 아, 잘 지내냐? 아, 네, 그럼 잘 지내죠. 밥 먹고? 아, 네, 먹었어요. 아, 조만간 보자, 대표님. 요즘에 바빠가지고 못 본다. 아, 네네네. 알았어, 들어가. 아, 네,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아니, 근데 잘하네. 그래, 수희도 하나 지을 수 없잖아. 제가 그러면은 창작한 안무 있는데요. 어. 그럼 프리스타일이잖아, 그러면. 네, 맞아요. 어. 한 번도 해준 적, 한 번 적 없는 거야? 아니요, 그 유튜브... 그 자, 아? 자체 콘텐츠에 올라왔었어요. 아, 자체 콘텐츠? 네, 창작콘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됐어, 됐어, 됐어. 이게 진짜 되게 반전 매력이네, 살짝. 아니,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벌써? 어. 아, 그러면 좀 더 하자, 그러면. 응, 좋아, 좋아, 난 좋아. 아, 그래? 더 해요? 근데 아까보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되게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땠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장기를 뭔가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니야, 오늘 충분히 너무 춤을 너무 잘 췄어. 아, 너무 아쉬워요. 뭔가 더 뽐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헬멧 준비해서 헤드스피너 좀 돌아주고 윈드민이랑 다 해줘야 돼. 어, 윈드민이랑 아, 연습해 더 확실히. 어, 진짜. 어, 오케이. 소름이. 오늘 또 이렇게 약간 생일인데 이렇게 촬영이랑 이런 스케줄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잠깐만. 야, 나 진짜요? 진심이에요. 어, 그래? 네. 집에서 놀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정대민이랑 그래서 사실 학생 때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언니가 진짜 오면서 계속 얘기했어. 진짜 계속 얘기하고 진짜? 평소에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사실 자체가 너무 저한테 아~ 영광. 약간 팬심이죠. 영광. 팬심. 너무 행복했어요. 생일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분을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고 100%. 너무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돌 친구들을
막 엄청 열렬하게 막 팬으로 해서 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참 입덕을 한 삼촌 팬으로서 앞으로 응원하고 더 잘 돼서 금유 환영을 한 번 더 해주고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아 마지막으로 같이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두 분. 구독자 명이 있나요? 저희는 구독자 명이 사실 뭐 되게 많았어요. 뭐 개놈 새끼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았는데 어쨌든 이게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구독자 여러분. 네 쩡대 구독자 여러분 저희 캔디샵이 이렇게 쩡대 유튜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쩡대님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 캔디샵 아주 보여드릴 게 아주 많은 그룹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캔디샵이었습니다. 와 캔디샵이었습니다.